오늘은 3월 9일 지금 8시 내가 이번에 한국사회공헌협회에서 사회적 인플루엔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봉사활동을 좀 다니기 시작하고 있는데 2024년 3월 돼서 처음 하는 봉사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를 신청해가지고 오늘 가는 날이고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는 처음이라 어떨지 살짝 가늠이 안 되네. 워낙 강아지도 좋아하고 동물들도 좋아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하고 싶었는데 괜히 오늘 애들한테 내가 잘 못해주면 어떡하지? 괜히 잘 놀아주고 휘가오고 떠나버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3월 중순 지나가서 부터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. 좀 시간에 치여 살고 있어가지고 봉사를 내가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갈 수 있을 때 이번에 빨리 가기로 했어. 사회적 인플루언서 2기 공식으로 선발됐는데 11월 말쯤에 그렇게 위촉 받고 12월 그리고 1월 2월 내가 여행 준비하면서 이탈리아 독일로 갔거든. 돌아와서 2월달 여태까지 밀렸던 일을 쫙 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위촉 받을 때 그 위촉식 그거 할 때 인사드리고 어떨지는 가서 한번 직접 봅시다. 도착했어. 여기가 지금 유기견 보호소인데 공장이랑 좀 옆에 있어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. 저 보호소가 정확히 공장에서 키우는 거 같지? 예. 까만 애 하나 저기 큰 애 하나 흰둥이 하나 애들 한 시간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호소 가면 이런 애들 볼까 내가 걱정했던 거 있거든. 나 이런 애들 볼 자신이 없다고. 내가 긴장된다 했잖아. 괜히 걱정되고. 나 심장 떨린다니까 벌써? 지금? 애들 너무 많아. 나 막 떨려. 어떡해? 안녕. 긴장됐었던 게 뭐라 해야 되지? 소리만 들어도 지금 벌써 너무 심장 떨려 지금.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게 아니라 심장 떨려. 긴장돼 막. 아니 슬픈 걸 떠나서 뭐라 해야 돼? 이 복잡한 감정.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막 저 소리 못 듣겠어. 어떡해?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 좀 떨리는데? 제대로 할 수 있을는 거 모르겠는데 처음이어가지고 아 참 이거 한번 담아줘. 안녕하세요. 전주소녀 이하진이라고 하고요. 제가 유기견 봉사는 처음인데 원래 강아지들 너무 좋아해서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좀 서툴지만 이렇게 왔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
생각보다 엄청 친절한 애들도 많고 스윗한 애들도 많은데 무서운 애들 좀 있어가지고 애들이 수 틀리면 문다 그러더라고. 잘못하면 물리니까 최대한 조심히 다가가고. 내가 그리고 또 강영웅님이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가만히 있어주는 게 필요하대. 옆에 뭐 만지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. 어, 간식 줄까? 애들 지금 안 먹어 간식을. 주려고 했는데도 잘 안 먹고 얘네들이 엄청 소심해 지금. 여기 깔아줄게. 어, 깔아줄게. 여기. 어, 제가 줘도 돼요? 얘 이름이 뭐예요? 맛있나 보다. 망고. 먹을 게 없어 미안해. 내가 망고 다 줬어. 똑같이 써먹어. 오늘 같이 봉사 오신 분이 직접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이거 사와가지고 같이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. 동사 하고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. 속으로도 그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수고하셨습니다. 어, 끝났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. 아, 네, 근데 나 환청이 황황황황. 탈 때문에 알레르기가 조금 올라왔는데 타올만 해가지고. 속으로 먹고 쓰러져 있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오늘 감사했습니다. 오늘 사회적 인플루엔서로 이제 시흥 유기견 보호센터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하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는 견사를 처음 봤어. 처음 보다 보니까 아, 견사가 이렇게 생겼구나, 애기들이 이렇게 지내는구나, 그거 보니까 아, 진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. 나 중간에 눈물 많이 참았어. 중간중간에 아, 여기서 이러면 안 돼,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두세 시간 정도 청소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괜히 정들어가지고 막 뭐 하루를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짧은 순간에 막 이뻐해주고 간식 주고 이랬던 건데도 막 정들어가지고 벌써 막 생각나. 망고, 장군이, 딸랑이랑 한이, 마지막에 한이 이뻐해주고 오느라고 다음 달에 13일날 또 가기로 했고. 애기가 진짜 이 콩알만한 애가 하나 있는데 한 3살 정도밖에 안 됐거든? 근데 엄청 무서워하더라고 사람을. 엄청 경계하고 내가 조금만 다가가도 막 몸을 막 엄청 그래요. 막 공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구석에 가서 나오지도 않아. 근데 내가 그 신문지 깔아준다고 잠깐만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공격을 한다고 그 걔 주둥이가 요만한데 그 요만한 요 입으로 으르렁거리는데 어우 너무 귀엽더라. 으르렁거리는데 아 귀여우면 안 돼. 근데 이거 되게 쉽게 봤는데 아 쉬운 일 아니구나. 나름 강아지도 좋아한다고 자부했는데 그 좋아하는 거랑 또 관리해주고 잘 청소해주고 그거랑은 또 다르더라고. 마음을 이제 좀 더 단단히 먹어야겠다 그 다짐이 하나 있었고 앞으로 유기견 봉사만 가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어딜 가든 좀 마음 단단히 먹고 가야겠다 요건 또 있었지. 내가 앞으로 좀 좋은 봉사들 많이 소개도 시켜주고 싶고 또 많이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. 아 근데 나 별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? 막 되게 피곤해. 눈이 지금 거의 이쪽 반 감겨가지고 애들 탈 때문에 또 그 알레르기가 올라오는데 기침이 지금 장난 아니야. 눈 다 풀려가지고 오늘 좀 들어가서 쉬어야겠어.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 봉사에서 또 봐야지.